자, 이런 논란 속에 노태우 씨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반석 기자,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깊은 용서를 구한다는 고인의 뜻을 유족들이 전달했네요. 네, 오전 10시부터 공식적인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으로 출장을 나갔던 아들 노재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 급하게 귀국해 먼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던 장녀 노소영 씨와 빈소를 지켰습니다. 유족 측은 먼저 노 씨가 생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을 전했는데요.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장녀 노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다가 모진 고문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남선 씨도 방문했습니다. 광주 학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전두환을 비롯한 어떤 사람도 책임이나 사죄의 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씨는 아버지 대신 광주를 방문해 사죄했던 노재현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빈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노 씨의 북방 정책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담아 파주 통일동산 부근에 장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노 씨에 대한 발의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SBS 정반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